예. 네. 방금 소개받은 김철규입니다. 잘 들리세요? 잘 들리시죠? 녹색 시민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녹색 시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강의 시리즈를 통해서 녹색 시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을 잡아 가시고 또 더불어서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뭔가를 만들어 가는 사람입니다. 그냥 앉아서 강의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강의도 듣지만 각자 자신의 가정으로 혹은 일터로 학교로 돌아가셔서 뭔가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만드는데 이 강의 시리즈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오늘 강의 드릴 것은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지속 가능하다는 게 뭔가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농식품 체계. 농식품 체계가 뭔가 하는 이런 얘기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농식품 체계에 관한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녹색 시민으로서 혹은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뭐 지난 몇 년 동안 그 대한 농업, 대한 먹거리 이런 강의 연구 그 다음에 이제 활동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낸 말이 있어요. 이게 학자들이 말을 만드는 얘기를 좋아해서 그게 문제인데 쓸데없이 개념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제 제가 만들어낸 개념은 이제 먹거리 시민이란 말이에요. 먹거리 시민. 여기 녹색 시민이지만 제가 볼 때 녹색 시민과 먹거리 시민은 서로 이렇게 좀 일종의 교집합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영어로는 food citizen 이런 말을 써서 제가 뭐 몇몇 연구자들하고 같이 외국 학자들하고도 같이 개념을 좀 만들고 또 개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작적으로 정의를 하고 측정할 것인가 뭐 이런 연구도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먹거리 시민에 관해서 좀 알게 되기를 바라고 먹는 것이라고 하는 게 요즘에 뭐 먹방 많이 보시죠? 먹방 뭐 라면을 맛있게 먹는 법 50가지 뭐 여러 온갖 게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죠? 근데 제가 아까 오전에 그 케이블 TV를 보다 보니까 라면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에 관해서 그 라면 3사 라면 3사 3개 회사 그러면 농땡 그죠? 그 방송에서 농땡이라고 왜냐면 그 특정 회사 이름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농땡, 삼땡, 팔땡 뭐 이렇게 하던데 그죠? 우리는 할 수 있죠. 삼양, 농심, 그다음에 이제 팔도 뭐 이렇게 가기 아마 3대 메이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방송에서 농땡 농심의 그 상부라는 분이 나와서 이제 라면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 끓이는 방법 이렇게 안내를 하던데 혹시 아세요? 보셨어요? 네. 포장지에 써 있는 대로 그게 제일 맛있대요. 그 포장지의 그 조리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연구원에서 뭐 수십 번 수백 번 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장 맛있게 끓이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럴 듯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사람들마다 자기 기호와 취향이 있죠. 그래서 거기 설명서에 있는 것은 대충 평균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대체로 좋아하는 방식일 테고 아마 여러분들 각각이 자신의 어떤 기호가 있겠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먹거리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대사회에서 뭐 케이블 TV라든지 뭐 방송 뭐 신문 이런 데 보면 먹거리에 관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사회학자로서 되게 사회학자들은 좀 좋게 표현하면 좀 이렇게 성찰적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좀 꼬장꼬장하고 좀 이렇게 사람들이 좀 비판적이죠. 그죠? 그래서 좀 성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먹을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먹는 것을 가지고 단순히 이제 취향과 맛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먹을 것이 만들어지고 유통되고 소비되는 과정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 식탁까지 오게 됐을까? 어떻게 라면 봉지가 만들어졌을까? 라면에 무엇이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도 하고 뭐 검색도 해보고 실제 포장지 들여다보기도 하고 또 이것이 건강한가 아닌가?
또이 라면에 들어가 있는 가장 중요한 주성분이 뭐죠? 숯이 중요하죠. 근데 또 면, 그죠? 면, 그죠? 면은 뭘로 만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아, 굉장히 무슨 기름에 튀겼을까요? 예. 옛날에 삼양라면 초창기. 예. 요즘은 예, 그래서 이제 먹거리 시민이 되시면 아마 그걸 찾아보실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도대체 오늘 가셔가지고 뭐로 튀겼을까? 혹시 뭐로 튀겼는지 아시나요? 대부분의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라면의 90% 이상은 예? 아, 아닙니다. 팜유에 팜유. 팜유로 끓였어요. 그죠? 팜유로 튀겼어요. 왜 팜유로 튀겼을까요? 사실 닭기름으로 해도 되고 뭐 다른 예? 오, 그렇죠. 저렴. 먹거리 시민이 왔어요. 먹거리 시민. 저렴하니까. 팜유는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안 왔죠. 어디서? 수입인데 대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인도네시아 오랑우탄 지역하고도 겹치고기도 하고 열대우림이 있는 곳 이런 것들이죠. 근데 팜유를 심기 위해서 팜나무를 야자수 나무죠, 그죠? 튀김 기름을 생산하기 위한 특정 종의 팜나무를 심죠. 기존에 이제 여러 다양한 생태계가 있었을 텐데 그 생태계를 다 이제 밀어붙이고, 왜냐면 팜유를 대량으로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냥 뭐몇 그루 심어가지고 기름 짜서 하면 이게 저렴하지가 않죠. 한꺼번에 대량으로 생산을 해야 되니까 한꺼번에 대단지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생산된 기름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적 값싼 라면을 먹게 되죠. 사실 건강을 위해서는 팜유가 아니라 다른 기름을 쓰면 올리브 다른 기름을 쓰는 게 훨씬 좋다고. 고대 의대에서 몇년 전에 교수들 대상으로 한번 연수를 하는데, 50대 넘어서 들어서 먹지 말아야 될 가장 나쁜 음식 1위를 라면으로 꼽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나트륨 얘기도 하고, 뭐 요즘 MSG를 안 쓴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아까 방송에 보니까 50가지 정도의 식재료가 들어가더라고요. 여러 가지 할수 없는 이제 뭐알수 없는 이름을 봐도 잘 알기 어려운 성분들이 수프 안에 들어가 있어요. 면은 소맥분, 그래서 이제 밀가루가 주로 이제 호주나 미국에서 오죠, 그죠? 근데 가장 나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기름 얘기를 해요, 기름. 기름이. 그래서 이 고대 의사님께서 청 라면을 먹고 싶으면 면을 한번 삶았다가, 그죠? 삶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해 먹어라,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어쨌든 그런 자신이 먹는 음식, 그게 라면이 됐건 무엇이 됐건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조금 성찰하고 또 실제로 행동을 바꾸고, 처음에는 뭐 들으면 아 이게 내 개인 건강 때문에 라면을 먹고 싶지만 먹어야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다면 한번 삶아 먹자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지만, 나중엔 아 이게 이렇게 자꾸 라면을 먹다 보면 우리나라에 쌀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어떨까 뭐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든지, 아니면 이 팜나무를 대량으로 재배하기 때문에 이 지역은 어떻게 동남아시아 지역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질문하고 뭔가 변화를 꾀한다면 그게 바로 먹거리 시민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86, 한국말 서툴 갑자기 낮잠 자고 왔더니 죄송합니다. 66개의 슬라이드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통 다른 대학이나 이런 데 강의할 때 특강 같은 걸 쓰는 강의 자료고 보통 3시간짜리예요. 오늘은 3시간 강의면 안 된다고 아까 경고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6시까지라고 얘기를 들었더니 아까 우리 백원종 선생님은 또 5시 반까지라고 해서 제가 강의 듣다 보면 아마 졸리실 거예요, 그죠? 이제 처음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런저런 얘기들을 드릴 테고, 그 자료들을 한번 쭉 보세요. 뭐 이렇게 어려운 자료들은 아닌데 어쨌든 그 자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먹거리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일은 좀 자꾸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생각을. 자,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먹거리 시민이라는 개념이에요. 먹거리 시민. 그래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농식품 체계라고 하는 게 지금 뭔지는 잘 모르겠죠. 어쨌든 아마 대충은 그래도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뭐 농식품 체계 이러면 그림을 그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런 지속 가능한 농식품 체계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주체, 여러분 주체. 녹색 시민이기도 하고 먹거리 시민이기도 한 먹거리 시민이 되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이 강의의 의미는 굉장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 굉장히 중요한 결론 1, 먹거리 시민입니다. 먹거리 시민. 예. 자, 제가 이게 접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 저고요. 김철규라고 하고요. 혹시 궁금하시면 나중에 예. 뭐 연락을. 지금 인터넷 잘 된다고 아까 예. 맨 뒤로 가서 맨 뒤에 가면 그 사이트 주소가 있거든요. 한번 두 번째 결론입니다. 예. 예. 페이스북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두 번째 결론으로. 예. 그럼 도대체 그 지속가능 농식품 체계를 뭐 체계 뭔지는 아직까지 약간 열어두고요. 지속가능한 농식품 체계를 좀 보여주는 어떤 좀 구체적인 실례 같은 게 있을까? 먹거리 시민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좋은 먹거리 예. 로그인 안 해도 돼요. 예. 자, 이게 이제 보시면 이게 뭐죠? 여기 뭐라고 씨앗들. 씨앗이 뭐죠? 씨앗? 씨앗 다 아시죠? 예. 혹시 씨앗을 다 아시는데 요새 젊은 학생들도 씨앗이 뭔지 몰라요, 잘. 그래서 씨앗 종자. 그죠? 종자. 영어로 얘기하면 잘 알죠. seeds. 예. seeds. 그다음에 옆에 협동조합. 요즘 협동조합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뭐 택시 기사분들도 협동조합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산업금 대신에 그것을 다 나눠 갖자. 이렇게 굉장히 성공적인 협동조합 사례들이 수십 개, 수백 개 있어요, 사실은. 2013년도에, 13년도 12월 달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통과되고 난 후에, 많은 시민들, 그죠?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온갖 일을 다 해요. 구두를 닦는 분들께 뭐 협동조합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아니면 일부 지식인들, 교수들이 일종의 문화협동조합 이런 걸 만들기도 하고, 육아협동조합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야말로 시민들이 국가나 기업의 도움이나 혹은 국가나 기업의 어떤 통제랑 상관없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주체적으로 어떤 일을 기획을 하고 조직을 만드는 거죠. 이게 협동조합인데 이 시애틀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먹거리 시민들에 의해서 지속 가능한 농식품 체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아주 좋은 노력의 예예요. 좋은 노력의 예. 그래서 보시면 함께 경작하고 나눠 먹고 이야기하는 씨앗들. 이 이름도 굉장히 좋죠, 씨앗들. 자신들이, 씨앗은 사실은 뭐, 겨자씨, 뭐, 성경 그런 말이 나오는데 좀 설명해 주세요, 크게. 겨자씨. 예. 네,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겨자씨는 굉장히 작지만, 그 겨자, 말간, 그죠? 집사급이신 거 알고 계신데 어쨌든 씨앗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작잖아요, 그죠? 근데 그 씨앗 하나가 숲을 만들기도 하고 정말 그 우리가 1년 먹을 쌀을 생산하기도 하고 뭐 과일, 채소 이런 것들이 다 씨앗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씨앗이라고 하는 이름들 가지고 이 사람들이 씨앗인 거예요. 이 협동조합을 만든 사람들이 씨앗이 돼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제는 굉장히 많은 여기 회원이 회원 수 같은 게 어디 나와 있을 텐데 어쨌든 제가 알기에는 수천 명이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함께 경작하고 이제 경작 먹거리를 생산하는 거예요. 생산. 우리는 보통 도시 사람들은 뭐 저도 서울에서 자라나서 서울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냈지만 서울 사람들은 그냥 먹거리를 먹는 소비자인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냥
우리에게 먹거리라고 하는 것은 슈퍼마켓, 뭐 대형마트에 가면 그냥 돈 내고 사오는 하나의 상품일 뿐이죠. 그죠? 그런데 아마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 그냥 시골에서 생활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달라요. 저희 그 할아버지 때는 저쪽 그 경상남도 쪽이신데 대부분 다 일찍 서울에 올라오셨어요. 근데 저희 큰어머니가 한 80년대 후반인가 굉장히 뒤늦게 서울에 올라오셨어요. 근데 이 양반이 올라오셔가지고 경기도 쪽에 수도권에 올라오셨는데 하시는 일이 동네 다니다가 빈텃밭이 있으면 씨앗을 뿌려가지고 온 고수, 경상남도 쪽에서는 고수라고 해서 그 약간 향채, 향내 그거 있잖아요. 서울 사람들 되게 싫어하는데 이런 거를 막 심고 온갖 채소를 막 심는 거예요. 이분한테는, 이 큰어머니한테는 이 노는 땅이 이제 우리 입장에 지나다 보면 그냥 아무 개념도 없이 보는데 이분은 이게 보면 다 밭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거 먹거리 생산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하여간 뭐 그 별로 넓지도 않은 땅에다가 온갖 것 다 키워가지고 뭐 제사 때나 이럴 때 되면 또 막 하여간 챙겨주고 이러는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그분은 이제 사실은 먹거리 생산자죠. 근데 사실은 보통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 도시인들, 현대인들은 다 먹거리 소비자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 씨앗들, 회원들도 사실은 대부분 다 도시에 거주하는 도시 텃밭 협동조합입니다. 도시 텃밭. 요즘은 이제 텃밭이 굉장히 많이 알려지기도 하고 참여들도 많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텃밭 활동하신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씨앗들이 생산자로서 이제는 함께 경작하고 그다음에 나눠 먹는 거예요. 나눠 먹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나눠 먹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눠 먹고 그다음에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음식 요리로 가장 유명하죠. 그죠? 근데 요리 문화가 발달하게 될 때는 소위 비판가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야기가. 그냥 뭐 혼자 먹는다고 어떤 요리가 발달하는 게 아니라 그 요리에 관해서 혹은 요리를 통해서 사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문화라고 하는 게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씨앗들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농사를 함께 짓고 서로 나눠 먹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제 이 도시농업협동조합을 통해서 굉장히 성공한 사례인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뭐 너무 오랫동안 이걸 볼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이 페이스북 주소 나중에 강의 자료를 다 갖고 계시죠, 그죠? 그 강의 자료 마이크 되고 아 이게 좀 카메라 저희구나 잠 저기죠 카메라용이죠? 예, 강의용이 아니고 예. 그래서 강의 자료 아마 다 갖고 계실 그때 일찍 보내달라 그래서 강의 자료 아 그거를 이렇게 수합된 거라도 왜냐면 제가 사실 작년에 이 녹색 시민 과정을 운영을 했었는데 어쨌든 당일 자료라도 나눠드리고 아니면 이제 혹시 들어오지 않았으면 그분 건 빼고 나머지 걸 다 철해서 미리 드리고 안 주신 분 것만 이렇게 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아마 이 시리즈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강의 자료를 다 받으실 테고 그 강의 자료에 보시면 이 PPT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 페이스북에 한번 들어가 보시고 실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뭐 하여간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면 또 가입을 해서 실제로 먹거리 시민으로서 활동해서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아까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자 결론이 먹거리 시민이 되자 두 번째 시민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사실은 이런 협동조합과 같은 형태로 지속 가능한 농식품 체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실험들이 상당한 정도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다시 원위치해서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뭐 제가 주저리 횡설수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자, 제가 첫 인사는 늘 이렇게 합니다. 식사하셨습니까? 그죠? 아마 여러분 조금 이렇게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뭐 80, 90년대만 해도 밥 먹었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였죠. 그죠? 그만큼 이제 먹거리가 음식이 부족하기도 했고 또 중요한 것이고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이냐? 먹기 위해서 할 것인가? 저는 먹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처음에는 굉장히 거창하게 인생이 굉장히 거창한 걸로 생각해서 우리는 뭔가 살기 위해서 삶의 의미를 위해서 먹는 게 아닌가
먹는 건 도구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나이가 드니까 먹는 게 점점 중요해져요. 내가 먹기 위해서 사나? 이렇게 좀 형이 하학적인 질문을 할 때도 있는데 식사하셨어요? 다 맛있죠? 예. 점심 드셨죠? 맛있게 드시고 맛있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맛있게 먹을 뿐만 아니라 잘 먹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 강의를 통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제목이 지속 가능한 농식품 체계라고 했죠. 그래서 그 얘기는 조금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현재의 농식품 체계가 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런 인상을 받으셨어요, 혹시? 그랬으면 이제 굉장히 훌륭한 학생입니다. 예. 먹거리 시민이 될수 있는 굉장히 성찰적인 사람들인데,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렇게 먹고 있는 우리가 주로 한국인들이 저희가 이제 먹거리와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교육부 연구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학자, 경제학자, 지리학자, 복지학, 사회복지학 하시는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그럼 식품 영양학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모여서 처음에 연구팀을 꾸리고 지금 이제 5년째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먹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자. 뭐 이런 그래서 온갖 이제 음식이나 먹거리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2011년에 한번 전 국민 대상으로 식습관이라든지 먹거리 위험에 관한 태도의 조사를 했고 작년에 또 조사를 했어요. 한 3년 만에 조사를 해서 한국인들의 식습관에 관한 뭐 식습관뿐이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뭐 농산물 구매 형태라든지 뭐 먹거리 위험에 관한 인식 정도 뭐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한국인들 사실 저는 엄격한 의미에서 음식 전문가는 아니에요. 음식 전문가. 오히려 농업이나 아니면 발전 이런 데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음식 문화라든지 식품 영양학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제 공동 연구를 한 5년째 하면서 어깨 너머로 많이 듣게 되고 배우는 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여러분들의 식습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한국인들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외식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외식. 외식. 이거는 그러니까 현대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뭐 국내외를 막론하고 한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소위 말하면 산업화되고 도시화되면 집밥 이외, 집 바깥 밥을 많이 먹게 돼요. 그거는 아주 보편적인 현상인데 그 중에서도 한국이 외식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외식이라고 하는 게 무슨 주말에 가족들하고 이렇게 먹는 거, 뭐 이런 것도 외식이지만 그게 아니라 일상화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보면 집밥은 뭐 아침을 가볍게 먹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아침을 굶는다든지 그러고 점심은 직장 동료들하고 거의 뭐한 내볼 때는 정말 독특해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 사람들이 눈에 본다면 외국 사람들은 점심을 되게 도시락을 많이 싸오거든요. 직장인들도 보면 뭐 내가 연구원 이런 데 가서 외국 교수를 봐도 그렇고 대개는 이제 전날 먹었던 뭐 샐러드 같은 거 싸온다든지 아니면 뭐 간단하게 토스트나 빵 같은 걸좀 싸가지고 와서 먹죠. 근데 사실 한국에서 도시락 직장인이 도시락 싸서 먹으면 별로 그렇게 저왜 저러지 약간 그래 하다못해 교수들도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것처럼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텃밭을 처음에 학교에서 했었는데 몇년 전에 근데 그 친구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여름에 이제 채소가 막 나오를 때 도시락을 싸와서 같이 먹은 적이 있어요. 애들은 되게 좋아해요. 근데 다른 교수들이 보고서 뭐 이렇게 유난 떨고 그러냐, 혼자만 천년 만년 살려고 그러냐, 뭐 이런 약간 놀리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저도 뭐 요즘은 맨날 그냥 직장 동료들하고 혹은 혼자서 나가서 밥을 사 먹죠. 점심 사 먹죠. 그 다음에 요새는 한국인들이 노동시간이 길잖아요. 노동시간이 굉장히 긴데 저녁 때도 일을 늦게까지 해요. 그래서 혼자 일을 하든 야근을 같이 하든 간에 그러면 또 같이 동료들하고 식사를 해요. 그래서 저희 이제 큰 아이가 딸 아이인데 이제 올해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해서 직장에 다니는데 대개 보면 점심 저녁을 다 직장에서 해결하고 와요. 저도 대개는 저녁 때 늦게까지 있는데 그러면 점심 저녁을 그냥 사 먹어요. 그래서 아침만 한끼 집에서 밥을 먹지 점심 저녁은 대개
소위 말하면 외식, 무슨 뭐 멋있게 외식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어디 가서 뭐 청국장을 먹기도 하고 콩국수를 먹기도 하고 어쨌든 집밥이 아닌 것을 먹는다는 거죠. 한국인들이 그 집 바깥밥의 소비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도 내가 비교 연구를 해보진 않았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한국인들처럼 집 바깥에서 밥을 많이 먹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외식을 하면 그죠? 외식을 하면 이 내가 먹는 지금 청국장과 그 밑반찬 반찬 같은 게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만약에 이제 집에서 아내가 혹은 뭐 본인이 밥을 해 먹는다 그러면 대충 내가 마트에 가서 원산지가 어디게 국내산인지 아닌지 근데 고등어가 국내산인지 아닌지 무슨 뭐 채소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는지 뭐 중국산인지 김치가 중국산인지 아니 이런 것들을 되게 알죠. 그죠? 그래서 김치를 사 먹든 해 먹든 어쨌든 식재료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냥 음식점에 가면 음식점은 뭐 음식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먹긴 하지만 음식점 뭐 주인분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비용을 줄이고 그죠? 단가를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식재료에 관해서도 아무래도 좀 이제 저렴한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내가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내가 결정하고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적죠, 사실. 학생들이 대표적이에요, 학생들이. 혹시 학생들이 있나요? 고대생들이세요? 네. 기숙사 사는 분 계세요? 네. 제가 대개 이제 2년에 한 번씩 식품 생산과 소비의 사회학이라고 하는 교양 과목을 가르쳐요. 그때 제가 학생들한테 72시간 음식 일기를 써오라 그래요. 음식 일기. 그러니까 72시간 동안 무엇을 먹었는지를 주말 하루를 껴서 평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물 한 방울, 그러니까 물 한 컵 마신 것도 다 적으라 그래요. 그러면 물론 이제 제일 건강한 식습관을 가진 학생들은 결국은 가족들과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 굉장히 건강한 음식을 먹어요. 그런데 기숙사만 되면 기숙사면 되게 무슨 뭐 저녁 아침만 먹는다 그러든 하여간 한 끼나 두 끼를 먹고 기숙사에서 그다음에 이제 예컨대 원룸 같은 거 있다 그러면 너무나 자유로워요 습관이.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면 점심은 편의점 삼각김밥 아침은 안 먹고 저녁은 삼성통닭 치킨과 뭐 1000cc 뭐 이래요. 그래서 출근 때는 그게 아마 이틀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이거 봐라. 막 이제 이렇게 해서 안 죽나? 안 죽더라고요. 굉장히 건강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읽고 나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하는 얘기가 지금 건강하니까 뭘 먹어도 그죠? 뭘 먹어도 사실 건강해요. 젊은 사람들 막 그죠? 음식 아무렇게 먹어도 뭐 전혀 이상 없을 거예요. 그냥 부족해서 뭐 못 먹지 뭐 하여간 안 먹지 음식이 뭐 나쁘다 뭐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하고 정말 잘 살아요. 키도 크고 막 몸도 건강한데 근데 문제는 이제 식습관이라고 하는 게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하루 아침에 고쳐질 수 없잖아요. 그죠? 아마 10대 20대를 거쳐서 식습관이 만들어졌고 뭐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어쨌든 하숙이나 자취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서 그 상황에 맞는 식습관을 얻게 되겠죠. 직장 졸업하면 또 직장 가잖아요. 그죠? 직장 가면 또 자기가 또 뭐 해먹기 어렵죠. 그죠? 그렇게 해서 결혼을 또 할 거 아니에요. 되게. 뭐 결혼을 요새는 비혼율이 높기 때문에 결혼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국 사회가 혼인율이 높은 사회이죠. 결혼을 하고 또 부부가 맞벌이 하죠. 그럼 애를 또 낳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애 안 낳는 사람도 많지만 애를 또 낳겠죠. 많은 경우는. 그러면 그 식습관, 부모의 식습관이 아이한테 또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식습관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몸에도 관련이 돼요. 그죠? 여러분 나이 들면 70, 80 되면 온갖 성인병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그죠? 그 전에 오겠구나. 한 50대부터.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한테 이게 유전적인 건 아니지만 식습관이라고 하는 유전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학습을 통해서 집에서 먹던 게 맛있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먹던 게 맛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강상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한국인들의 복지 비용하고도 관련이 돼요. 복지 비용. 그래서 일본의 야스다 시게루라고 하는 고베대학교 경제학과 명예 교수님이신데 지금은 퇴임하셨는데 그분이
만든 개념이 건강비든가 이건 말고 무슨 개념을 만드시는 뭐냐면 식비와 의료비의 합이 이제 중요한데 식비를 줄이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의료비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부터 좋은 음식 약간 비싸더라도 좋은 음식을 먹다 보면 나중에 나이 들면 의료비가 덜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개인의 어떤 경제를 위해 굉장히 중요하고 국가의 경제를 위해서도. 예컨대 뭐 요즘에 10대 당뇨가 많잖아요. 어려서부터 피자 먹고 콜라 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비만이 막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10살 전후에 벌써 아이들이 성인병이 오죠. 당뇨가 오죠. 당뇨가 와서 그 당뇨에 대한 비용이 평생 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천문학적인 숫자로 이제 한국의 경제를 경제학자 입장에서 이분은 경제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담이고 결국 이제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고령화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먹거리라고 음식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는가 하는 게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의 건강 혹은 미래 이런 것하고도 관련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먹는 게 제가 뭐 학생들 그 아까 얘기한 72시간 일기를 봐서도 그렇고 신문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먹거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사고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과연 우리가 지금 의존하고 있는 농식품 체계가 과연 건강한가, 지속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위기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지금 뭐 제목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큰일 났네. 그죠? 아까 결론 두 가지 얘기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가시면 돼요. 예. 두 번째 이슈가 이제 누가 우리 식탁을 지배하는가. 그죠? 우리 위기 농식품 체계고 위기다. 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그다음에 누가 우리 식탁을 지배하는가. 누가 우리 식탁을 지배할까요? 여러분 혹시 고대 여기 운초 교육관이죠? 운초 교육관에서 그냥 나가셔가지고 오른쪽에 법대 후문이라고 고대 문이 여러 군데 정문 말고도 작은 문들이 있죠. 법대 후문, 법대 쪽 후문 아세요? 이따 나가시면서 한번 확인하고 가세요. 거기 신법관이라고 있어요. 법관. 거기에 커피숍과 음식점이 하나 있죠. 그죠? 여기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뭐죠? 커피숍은 투썸 플레이스. 그다음에 음식점은 왜 이렇게 잘하세요? 고대생이세요? 아, 알겠습니다. 그죠? 네. 아주 훌륭한 먹거리 시민이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비비고와 투썸 플레이스라고 하는 커피숍과 음식점이 있죠. 누구일까요? 그 사람들. 그 식당이. 고대에서 직영하나요? 고대 무슨 저기 저 협동조합일까요? 그죠? CJ입니다, CJ. 예. 그래서 제 지난 학기 제 수업을 들은 학생 팀 프로젝트를 그 제목이 CJ 제국이에요, CJ 제국. 제가 뭐 특정 회사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팩트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학생들의 연구 결과를 여러분들 잠깐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CJ에 소송 당할까 봐 지금 그 제목이 너무 멋있잖아요, CJ 제국. 그런데.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발표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인데, CJ가 운영하는 식당, 그러니까 음식 관련된 체험이 되게 많더라고요. 무슨 계절 밥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비비고, 그다음에 제과점이 뚜레쥬르인가요? 약간 뚜레쥬르인가? 뭐 투썸, 그다음에 그래서 온갖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것도 이제 학생들을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인데, 저희 집에는 사실 케이블 TV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케이블 TV를 보고 싶으면 우리 어머니 댁에 가든지 아니면 헬스장에 가요. 헬스장에 가가지고 이제 열심히 케이블 TV를 보는데 그 케이블 TV에 보면 음식 그 케이블 채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CJ에서 운영하는 게두 개인가 몇 개가 있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소위 말하면 그 연구의 주장은 뭐냐 하면 이 학생들이 한 주장은 뭐냐 하면 CJ라고 하는 거대한 뭐 기업이죠. 옛날 제일제당 뭐 이런 삼성 계열이었죠. 처음에 출발점은. 근데 그 기업의 다각화된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기호나 취향, 문화부터 시작해서 실제 다양한 형태의 소비, 과자, 커피, 뭐, 그다음에
계절 밥상 같은 경우는 약간 한식 뷔페인데 뭐 제철 음식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다양한 시장, 음식 시장을 만들고 재생산해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이게 어마어마한 기업군이 한국인들이 무엇을 먹는가를 지배한다. CJ 제국.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 고대예요, 고대. 고대가 대한민국 대학에서 고대가 큰 문제예요, 지금. 위기의 농식품 책 얘기할 때 고대가 제일 먼저 얘기가 돼요. 대학생협연합회라고 하는 그 생협협동, 대학생협협동조합 조직인 사무국 같은 데가 있는데 고대가 대한민국 대학 중에서 가장 상업화되고 가장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많은 대학이래요. 자랑스러워할 일은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죠? 그래서 뭐 자연계 쪽하고 의대 쪽 이렇게 합치면 뭐 21개 몇개 하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뭐 작년에 보니까 올해 올 2월 달인가 다시 개학하면서 뭐 버거킹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카페 맨인가요? 하여간 여러 하여간 막 들어왔어요. 그거를 협동 이제 그런 프랜차이즈가 없는 대학 예컨대 지금 경희대학 같은데 경희대생 어느 경희대생은 경희대는 그런 프랜차이즈가 없어 너무 후지다 고대가 너무 멋있다 뭐 이런데요.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너무 사실은 학교 안에 있는 모든 음식 관련된 시설들이 그래서 그 연구팀에서 아까 얘기한 그팀 연구팀에서 CJ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이중적 의미로 대한민국의 음식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특정 기업들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된다고 하는 것 하나하고 고대가 사실 CJ 제국이다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제가 A 플러스 줬어요. 굉장히 그래서 누가 우리 시설 지배하는가? 이제 내대한 답은 점점 더 CJ뿐만이 아니에요. 요즘에 이제 굉장히 좀 걱정돼. 최근에 경제 관련 뉴스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대기업들이 CJ뿐이 아니라 대기업들이 식당 쪽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출을 해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자영업자들 이제 뭐 97년 이후 뭐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하여간 경제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제 명예퇴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나와서 할수 있는 일이 그냥 김밥집 내고 음식점 내고 뭐 맥주집 내고 이랬었는데 그 분야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래서 뭐 대기업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뭐 굉장히 값싸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음식 분야에 요식업 분야에 적극적으로 막 지금 하겠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미 CJ뿐이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적극적으로 소위 말하면 먹거리 산업에 뛰어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기존의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경쟁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아니면 또 음식의 다양성이라는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과연 그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농식품 체계의 굉장히 중요한 위기의 징후라고 생각을 하고 누가 우리 식탁을 지배하는가 하는 것도 나중에 구체적인 자료들은 이제 강의 파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대한 한국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거대한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뭐 맥도날드나 뭐 버거킹 이런 것도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거대한 기업들이 수많은 소규모 자영업자들 쫓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면 대형 마트가 하나 들어서면 그 지역의 자영업자들이 다 그냥 망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면 계산대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는 이런 현상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음식 관련해서도 식당업 관련해서 그런 현상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그100% 주장할 수는 없지만 누가 우리 식탁을 지배하는가를 조금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점점 더 거대 기업들, 재벌들이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속가능 농식품 체계를 찾기 위해서 아까 답을 드렸죠. 씨앗들이에요, 씨앗들. 먹거리 시민 이런 얘기. 자, 이제는 뭐 이제 마음껏 놀아도 돼요, 그렇죠? 5시 반이라고 그랬죠? 예, 네, 알겠습니다. 조금 이제 학술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럴까요? 좀 논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위기의 농식품 체계 할 때, 위기가 도대체 뭐냐 했을 때, 제가 농식품이란 말을 처음부터 아주 그냥 평범하게 썼는데, 농식품이란 말이 그렇게 익숙한 말은 아니죠, 그죠? 농업이란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식품이란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몇년 전에 이제 농림부가 이름을 농식품부로 바꿨어요. 저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것이 이렇게 끝까지 추적해 들어가 보면, 그죠? 라면을 끝까지 추적해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팜나무 농사 짓는 일 아니면 밀 농사, 그죠? 결국 농업으로 가요. 중간에 가공 단계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점점 커지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가 먹는 것의 다른 쪽에, 다른 끝에는 농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먹거리 시민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출발점은 뭐냐면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물을 마시면서 제주도의 지하수 뭐 이런 거 알잖아요. 그래서 그거 아니네. 그럼 제주도라고 하는 그 공간, 도대체 그곳에는 어떻게 취수가 되고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먹거리 시민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밥을 먹으면서, 아, 이 쌀은 마트에서 온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점점 더막 거슬러 올라가면 저쪽, 어디 뭐 경기도 이천에서 농민들이 열심히 땀 흘려서, 그죠? 쌀미자 88번인가요? 그러니까 뭐 엄청 수고를 해서 수확한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볼수 있다면, 쌀을 통해서 농민을 볼수 있다면, 먹거리를 통해서 농업을 볼수 있다면, 그게 이제 먹거리 시민인 거예요. 농식품 체계. 그래서 제가 이제 농식품 체계라는 말을 자꾸 쓰는 것이 농업과 식품을 따로 띄어서 놓지 말자. 농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농민들도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농촌 지역에 내려가서 혹은 뭐그 농업 그 되게 이제 군청 단위에 지난번에 장성군 같은 경우도 내가 내려가서 좀 강의를 제가 평생 가장 힘든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정말. 아, 이건 뭐 지금 놀아도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냥 장성 군청에서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이런 비슷한 강의를 먹거리 무슨 뭐 이런 그래서 장성군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길래 겸사겸사 가자.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군청 무슨 뭐 강당에서 한다고 그래서 딱 갔더니 그래서 수강생이 그 강의 드시면 몇 분이 됩니까? 그랬더니 뭐 군수가 차 마시면서 한 300명 되나요? 그래. 그래서 300명이 좀 많긴 많구나. 딱 갔어요. 들어갔더니 평균 연령이 한 78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막 식은땀이 쫙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냥 그야말로 이제 나를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다들 한 300분 가운데 한 10분은 이제 50대 이하인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다 이제 정말 70, 80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농사 지는 분 이런 분들이 군에서 이제 아마 장성 군에서 한 달에 한 번인가 이런 행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박원순 씨나 이런 사람들 모셔다가 강의를 듣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나한테 이제 강의 부탁이 와서 갔는데 제가 준비해갔던 여러 가지 농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코드가 안 맞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식은땀을 흘리면서 그 강의를 한 10분 하니까 이제 한 8, 90%는 주무시고요. 네, 주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났더니 눈이 아주 똘망똘망해지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질문하겠다고 막 질문. 질문이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무슨 뭐 무슨 베리를 심었는데 이거 어디다가 팔아야지 좋아요. 안 팔리는데 교수님이 좀 이거 좀 해주세요. 막 그러는데 아 이게 참 대책이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뭐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도시 사람이니까 뭐 이런 강의를 막 하죠. 먹거리 위기 막 얘기하는데 사실은 나도 사실 그 아까 말씀드린 서울 사람이고 뭐 농촌에서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 쓸때 이럴 때 이제 현장 조사도 하고 막 그랬었지만 저는 이제 혹시 여기 충남에서 오신 분 오세요? 충남? 충남 없어요? 충남 보령군 남포면 달산리 제가 박사학위 논문 쓸때 필드를 쓸때한한달반 정도 현장에서 이제 농민 조사를 했던 태어나서 처음으로 농촌에 가서 그랬던 지역.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물어봐요. 학생 항상 물어봐요. 그 대부분의 경우에 특히 이제 먹거리나 농업 관련 수업을 하면 그래서 충남 보령군이 딱한명 났어요. 그래서 내가 너네 무조건 A플러스 주겠다. 그때 나의 그 박사학위 논문 쓸때 너무나 큰 도움을 받았고 그 사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학교 다닐 80년대 초반 이럴 때는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고대 저는 고대 나왔습니다. 근데 고대에 시골 학생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아마 내가 볼 때는 특히 제가 다니던 사회학과 같은 데는 한 7, 80%가 여기 사회학과 후배인데요. 후배 박사님이신데 근데 7, 80%가 이제 지방에서 온 학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저도 입학 관련 일들을 뭐 한동안 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대다수는 서울이고요. 서울 경기 지역이고 강남에서 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시골에서 그래서 무슨 이제 지역균형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시골에서 온 학생들이 좀 있긴 하지만 충남 보령군에서 왔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래서 정말 훌륭하다. 그 시골에서 그래서 충남 보령군 달살리까지 갔으면 좋았겠지만 충남 보령만 해도 그죠? 보령만 해서 여기도 아마 충남 보령 안 계세요?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학점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학점이 없어요? 이거 학점 없어요? 그 전에 막 우등상 들었잖아요, 지난번에. 예.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먹거리를 통해서 농촌을 만나 좀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농촌에 보면 노인네들, 그죠? 어르신들이 사실은 물론 어떤 면에서는 그 연세에 농사 지는 게 건강. 제가 충남 보령군 닷산리에 머물렀던 일종의 홈스테이를 했던 농가, 농민 어르신이 한 7, 8년 전에 돌아가셔서 그때 이제 부고를 받고 제가 내려갔었어요.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오랜만에 그 자제분들도 만나고. 근데 아흔 뭐한 여섯 일곱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며칠 전까지도 남자분이신데 며칠 전까지도 어쨌든 새벽에 일어나면 하여간 뭐 쫙, 쫙그 밭논 다 한번 둘러보고 그래서 한 2, 3일 고생하시다 돌아가셨다고요. 뭐 어쩌는 면에서 굉장히 그래도 이제 돌아가기 전까지 일을 하셨으니까 굉장히 건강하고 물론 이제 온 데가 다 아팠다고 뭐 여기도 아프고 어디도 아프고 뭐 무릎도 관절이 어떻고 뭐 그러긴 했지만 그래도 뭐 비교적 건강하게 의미 있게 사시다 가셨죠. 그러나 어쨌든 참 고생이죠 사실은. 그 농민들이 그 노동 강도라든지 이런 걸 보면 사실은 만만치 않은 일인데 그리고 그 농촌이 점점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70, 아까 말씀 70대, 80대 이런 분들이 옛날에 비해서 수명이 늘어나서 농사 일을 오래 하시긴 하지만 그분들이 200년을 하시겠어요? 300년을 하시겠어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농촌의 인구가 줄고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결국 우리한테 쌀을 공급해주고 뭐 다른 곡물, 뭐 채소를 공급해준 농민들이 자꾸 줄어든다는 거죠. 이게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먹거리 위기라고 하는 거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농업과 식품, 우리 먹거리를 통해서 농업을 볼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자, 먹거리 위기, 농식품 체계에 두 가지 위기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먹거리 위기는 그러니까 먹거리 위기는 식품과 관련된 얘기고 농업의 위기는 농과 관련된 위기죠, 그죠? 그래서 먹거리 위기에서 식량 수급 양의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쌀 자급률은 굉장히 높은 편이죠.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밀은 자급률이 낮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면 도대체 밀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걱정해야 되죠. 먹거리 안전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거죠. 제가 이거 들고 들어오고 이거 혹시 뭔지 아세요? 미사람. 아까 미사람. 훌륭한 학생 분께 한 분이. 저희 한번 이거를 쭉 읽어보세요. 여기 저. 예. 아, 드리는 게 아니, 그래요? 아, 예, 죄송합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눈 좋은, 저도 이해를 해요. 저도 다초점이기 때문에. 자, 눈 좋아 보이는. 유통기한이 언제일까요? 2009년 4월 9일까지. 2009년 4월 9일. 굉장히 오래전 과자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원재료, 명의를 한번 쭉 한번 읽어줘 보세요. 뭐가 들어가 있나요? 도대체 이 쌀, 미사랑이라고는 한때는 굉장히 잘 나갔던 과자예요. 쌀 과자예요. 쌀 중국산, 함유 말레이시아산, 백설탕, 전지 분유, 난황 분말, 버터, 포도당, 합성 착상, 잘 읽지도 못하는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밀크향, 간장 분말, 뭐 간장 분말이요? 분말이요? 간장 분말. 그것도 들어가 있어요. 예. 정제소금, 아닐린, 베타카로틴, 쌀, 중국산. 고맙습니다. 눈이 좋네요. 그죠? 젊었을 때뭘 먹어도 눈이 좋아요. 그죠? 자, 이게 2009년 이 유효 기간이었어요. 제가 이거 언제 샀을까요? 2008년. 2008년에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요, 2009년이니까 아, 예. 오, 예. 총명하십니다. 제가 2008년 이걸 왜 샀냐면요. 이게 이 안에 아까 원재료명 쭉 읽었잖아요. 그 안에
멜라민이라는 성분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안 읽었어요. 읽을 때는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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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여기 없어요. 멜라민이 뭐냐면요. 이런 거 만들 때, 이거 화이트보드. 이거 만드는 재료 중에 굉장히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가 멜라민이에요. 하얀 화학 성분이거든요, 멜라민. 멜라민 그러면 생각나는 거 2008년도에 있었던 일. 예, 아 멜라민 그릇도 있었구나. 예, 국도 담아주고 잔뜩 담아주는 거. 그리고 멜라민 그거 들어. 확실히 멜라민 하면 떠오르는 일 없었어요. 2008년도. 그렇죠. 뭐죠? 그게? 그 어딘지 모르지만 멜라민 파동. 멜라민 2008년도. 2008년도에 우리나라에 광우병 쇠고기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그 직전부터 굉장히 중요한 또 음식 관련된 사건이 있었어요. 멜라민 파동. 어디서? 중국에서 뭐죠 그게? 애기 분유. 그렇죠. 애기 분유. 맞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그죠? 그래서 지금도 중국 사람들이 중국의 분유를 안 먹어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홍콩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물론 홍콩이 중국의 일부가 됐지만 중국 관광객들이 홍콩에 와서 저녁 때마다 싸질머지고 가는 게 분유예요. 분유. 왜냐하면 아직도 2008년도 9년도에 멜라민으로 인한 그 공포. 그 아이들이 실제로 사망하고, 그러니까 이제 젖먹이니까 분유니까 젖을 띄거나 아니면 젖 대신에 우유를 먹인 그 아이들이 신장병으로 굉장히 많이 사망했죠. 콩팥 때문에 그래서 사망하고 실제로 이제 뭐 사망뿐이 아니라 제 거죠. 다수가 이제 질병 신장 관련된 질환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게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던 쌀 과자예요. 바뀌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먹는 게 욕심이 많아가지고. 날씬하신데요. 네. 그래서 2008년도에 이게 해태 제과에서 중국에서 굉장히 잘 팔리던 쌀 과자인데요. 그 사태가 나고 한 뭐 얼마 안 지나서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과자에 리콜이 걸렸어요. 상당수의 과자들이 멜라민 분유를 포함하고 분유를 포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판매 금지가 되고 그래서 정부에서 라디오에서 그때 YTN 뉴스에서 YTN 뉴스가 빠르더라고요. YTN 뉴스에서 그 판매 금지가 편의점이나 이런 데 금지가 되는 과자 목록이 쭉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쭉 받아 적고서 재빨리 마트에 갔더니 마트에 이게 없더라고요. 벌써 리콜이 됐어요. 근데 여기 저 고려마트인가 하여간 안암동 이쪽 그 고대에 거기 갔더니 이게 있어요. 제가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아직까지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거. 그쵸? 어떤 때 내가 먹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근데 어쨌든, 먹거리 위기, 먹거리 안전의 위기가.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아마 시골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초원 이런 데서는 한국에서 온 과자 굉장히 어떤 근대화라든지 한국의 이미지, 뭐 경제 발전, 뭐 이런 멋있는 거, 한류 스타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이미지로 좋은 먹거리, 건강하고 세련되고 멋있는 공장에서 생산 과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날에 그렇다면 먹거리 관련된 사고가 없느냐? 오히려 체계적으로 많은 사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원재료명 아까 쭉 몇 개 있었지만 거기에 기록되지 않고 들어간 성분도 굉장히 많이 있고 뭐 그 규정이 있죠. 처음엔 중요한 다섯 가지 성분 뭐 이렇게 있다가 지금은 좀 늘리기로 하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먹거리 안전에 관한 문제. 그래서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그런 식품들이, 식료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먹거리 위기를 두 가지로 하나는 어떤 양의 문제 혹은 두 번째로 먹거리 질, 건강, 안전, 위생 이런 두 가지 문제로 나눌 수 볼 때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소위 말하면 현대 농식품 체계라고 하는 게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허가요? 이거야 뭐 이거요. 예.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그 일반적인 성분들 같은 경우로 식품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분들에 대한
예. 사용 허가를 뭐 그거야 뭐 식품안전부에 등록을 하거나 인가를 받거나 그렇게 했겠죠. 그러면 그쪽에서는 기본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식품안전에 관한 안전 규정이 있고 식약청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컨대 뭐 식품 첨가물에 관한 것도 다 규정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복잡한 얘기가 되는데 예컨대 이제 보면 되게 이제 권장량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얼마 이상은 들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그 허점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게 이제 한 단위의 과자, 한 단위의 무슨 다른 음식에 이제 관한 개별 규정들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하나만 먹지 않잖아요. 이것 A, B, C, D를 먹는데 그것도 그 조합으로 인한 총량이라든지 조합으로 인한 화학적 작용 이런 것들까지는 이제 뭐 식약청이나 이런 데 규제할 수, 잘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멜라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국의 일부 업자들이 값싼 이제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뭐 하여간 굉장히 천재적이잖아요. 중국의 그 뭐 달걀도 그냥 화학작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분유도 화학적으로 하여간 화학 무엇보다 가격 경쟁력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내재적으로 이 우리 식품 체계 안에 이게 점점 더 기업이나 아니면 시장에서의 경쟁이라고 하는 게 식품 산업의 굉장히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한편으로 물론 맛있는 걸 먹여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가격을 낮추면 더 많이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그랬을 때 이제, 실제 이렇게 자연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사용하기보다는 뭔가를 화학적으로 그 맛을 낼 수 있다면 그건 일종의 혁명이에요. 사실은 화학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맛을 낼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화학 산업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성과로 얘기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의도하지는 않았죠. 이를테면 식품 정책 당국이라든지 뭐 이런 데 의도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규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현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가공 부분이 엄청 성장을 해요. 가공. 그죠? 그래서 그전 같으면 그냥 농산물 생산해서 먹고 과자 이를테면 우리가 간식류라고 하는 것도 아마 옛날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었겠어요? 꿀, 그죠? 꿀 같은 거, 엿.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 저희 어머니 하도 먹을 게 없어서 약방에 가서 영신환을 사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신환이라고 약이 있는데 소화제인데 약간 뭐 달콤 씁쓸하대요. 그래서 그런 걸 사 먹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간식류가 없었죠. 근데 이제 점점 더 이 중간에 가공을 통해서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입을 위해서, 입의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음식 가공식품이 만들어지고 그 가공이 몇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도대체 이 정체를 알 수 없게 될 정도까지 사실은 그 식재료를 들여다 봐도 잘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의 복잡한 가공식품들이 만들어진 것이 우리가 이제 식품에 대해서 불안해하게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죠. 실제로 그게 몸에 나쁘거나 치명적인지 아닌지 전에 그것조차 불확실하다는 점, 그죠? 불확실하다는 것이 이제 식품 안전에 관한 우려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요. 아, 진짜 이렇게 되면 이제 7시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이제 좀 빨리 갈게요. 그래서 이건 그냥 자료를 나중에, 이건 중요하니까 다 중요하네. 자, 우리가 쌀 지금 65kg 먹어. 이거 지금 2010년도인데, 가장 최근에 엊그저께 2014년도 소비량이 나왔어요. 2014년도에 우리가 대한민국 1인당 평균 소비량, 쌀 평균 소비량이 65kg더라, 65kg. 1980년대 중반에는 140kg까지 먹었던 적이 있어요. 절반 이하로 줄었어요, 쌀을. 그래서 실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밥 소비량도 줄었을 뿐만 아니라 뭐 밀이라든지, 그래서 보면 쌀 소비량, 중요한 거는 쌀 소비량은 어쨌든 줄고, 밀 소비량은 계속 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육류 소비량이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뭐 도대체 이게 어디서 오는가? 쌀은 아직까지는 다 국내에서 생산이 돼요. 쌀이 잘 남아요, 지금. 그죠? 그 다음에 밀. 밀은 여기 보면, 밀. 0.1, 0.2, 0.9%가 자급이에요. 1%에서 1% 이하예요. 우리가 1인당
1년에 30몇 킬로를 먹는데 그 가운데 대부분은 다 우리가 빵을 먹든 밀을 먹든 국수를 먹든 뭐 짜장면을 먹든 뭐 라면을 먹든 대부분 다 미국이나 호주에서 수입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옥수수예요. 옥수수. 옥수수는 우리가 한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먹어요. 먹는 것 통계로는 먹는 걸로 잡혀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옥수수를 많이 먹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일상적으로 늘 먹는 건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많이 먹냐 하면 사료로 먹어요. 사료. 왜 고기를 먹으면 그 소들이, 돼지들이, 닭이 옥수수나 콩을 먹고 자라거든요. 소가 풀을 먹지 않아요. 요새는 워낙은 소가 풀을 먹었죠. 소 풀 뜯는 소리, 그죠? 원앙 소리에서 나오는 소, 원앙 소리 나오니까 할아버지 보면 소 먹이기 위해서 하여간 뭐 그냥 엄청 고생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소 못 키워요 지금은. 왜냐하면 소가 지금은 일소가 아니라 다 고기, 우리한테 우리의 식량으로 소가 생산되고 그 소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소가 좋아하지 않고 먹지 않았던 옥수수나 콩을 먹는 거죠. 근데 그 옥수수나 콩을 우리가 그래서 고기를 통해서 옥수수나 콩을 먹고 그 옥수수와 콩의 자급률은 옥수수는 1% 정도, 콩은 10% 정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식량 수급이 식량 먹거리 위기의 한 층위가 수급 문제라고 했잖아요. 쌀을 제외한 거, 나머지 고기가 됐건 사료가 됐건 아니면 밀이 됐건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해외 의존적이라는 거죠. 국제시장. 2008년도 식량위기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아마 아실 텐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국의 어떤 먹거리 위기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해주는 자료들이고요. 이건 이제 나중에 그 이제 프로그램에 나눠드리는 자료를 확인하시면 알겠지만 자금률이 한국이 굉장히 낮죠. 뭐 26, 28이 일본하고 한국이 어쨌든 간에 굉장히 식량 자금률이 낮은 나라들입니다. 비슷한 자료들이고요. 굉장히 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종자, 씨앗 자금률. 씨앗이 모든 음식에, 모든 식량에, 아니 모든 생명의 출발점인데 그 씨앗의 자금률이 딸기, 벼, 당, 벼 같은 우리가 쌀 농사를 많이 지는데 그 씨앗의 반 정도는 수입을 한다는 거죠. 이거 만약에 뭐 이제 가상이긴 하지만 만약에 종자를 가지고 먼저 전쟁을 일으킨다면 뭐 식량을 가지고 외국에서 이제 국제 분쟁에 활용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그래서 우리가 예컨대 이제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밀을 뭐 100% 자급하자 옥수수를 100% 자급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한 30% 정도는 그래도 밀을 우리가 자급을 해서 대부분 우리가 사 먹더라도 만약에 무슨 정말 가뭄이 오거나 홍수가 오거나 국제적으로 그래서 국제 농산물 가격이 엄청 폭등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자급하는 정도는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고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식량 수입 이런 것도 굉장히 많다. 일본보다 우리가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먹거리 안전 문제. 뭐 우리나라의 먹거리 관련 사고들이 쭉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뭐 알사탕, 무슨 뭐 라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우지파동, 그 뭐 삼양라면의 그 기름 문제라든지 뭐, 광우병 문제, 통조림, 포르말린 사건, 다이옥신 뭐 해서 쭉 한번 참고를 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2008년, 2009년, 쇠고기 광우병, 멜라민, 구제역, 뭐 구제역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믿고, 이건 꼭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일본 소비자들도 하참 도대체 믿고 먹을 게 없다. 우리가 볼 때는 일본의 음식이 굉장히 음식 먹거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안전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툭 하면 먹거리 관련 사고를 당하게 되고 굉장히 좀 불안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안해한 믿고 먹을 것이 없다, 불안하다. 이거 하는 게 왜 그럴까? 신뢰 문제죠, 신뢰. 그죠? 신뢰 문제인데 이게 단순히 이제 뭐 정부가 충분히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소통이 안 되고 이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 것 플러스 이제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먹거리라고 하는 게
너무 복잡해요, 사실은. 복잡하기 때문에 그 생산 과정 이런 것들을 복잡하기 때문에 그 예컨대 내가 이제 그냥 아니면 여러분들 어머니가 뭐 그냥 베란다 텃밭에서 상추 심고 뭐 이렇게 해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반찬 해주면 그건 믿고 먹죠. 그런데 이제 뭐 요새 뭐 김치도 그렇고 이제 외국에서 들여왔는데 그게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생산이 됐고 고춧가루는 뭘 썼는지 뭐 저기 저 양념을 뭘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안전하고 좋은 음식일 수 있지만 그 정보 자체가 굉장히 투명하지 않다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쨌든 그런 시장이나 기업 활동을 할 때는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식재료를 좋은 값을 주고 좋은 재료를 쓰기는 어렵다는 게 일반적이고 그런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사고들이 자꾸 발생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국민들은 더 불안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거리와 지속가능 연구팀에서 먹거리 관련된 여러 가지 위험들에 관한 의식조사를 한 거예요. 2011년도인가 11년도에. 그래서 보니까 본인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게 이제 점수를 보시면 5점, 1점에서부터 1, 2, 3, 4, 5에서 5점이면 가장 위험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식품 첨가물, 그러니까 이제 과자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 있는 다양한 형태의 착향료, 착색료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름도 굉장히 복잡한 화학 첨가물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그다음에 잔류 농약, 이제 특히 뭐 깻잎이라든지 채소 안에 들어가 있는 농약이 물론 이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요. 샘플 조사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비자들이 좀 불안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고요. 잔류화학물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 보면 음주 있잖아요. 음주, 비만 음주, 음주죠. 이건 이제 외국 영국에서 하는 조사들을 보면 꼭 이런 게 같이 들어가요. 먹거리 위험 관련해서. 근데 외국 조사들은 음주가 상당히 높게 나와요. 음주에 대한 불안, 술을 마셔서 그 이론에서 발생하는 건강상의 위협에 대해서. 근데 상대적으로 한국은 음주는 술은 그렇게 크게 뭐 위험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좋은 걸로 생각하는, 좋다기보다는 어쨌든 별로 나쁘지 않은 걸로 생각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더 심각해지고 있다. 2012년 조사였네요, 저희가. 그래서 그 전에 비해서 5년 전에 비해서 먹거리의 위험이 더 심각하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도 바나나 관련된 뭐 농약 잔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프레이크에 들어갔던 뭐 그다음에 웨하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전히 오늘날도 최근에도 먹거리 관련된 사고가 먹거리 위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우리의 식습관과 관련된 자료인데요. 그냥 보면 2009년에서 2013년 사이에 어떤 업체들이, 업종들이 가게 수가 증가했는가를 본 것인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치킨, 피자, 햄버거 등의 패스트푸드점이 한 4년 사이,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에 64%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죠? 64%. 물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겠죠, 지금. 뭐, 개인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제가 제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점포들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는 어쨌든 그런 음식들을 많이 소비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치킨, 피자, 햄버거가, 물론 저도 땡기죠. 가끔 저도 내 몸이 그걸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때 어떤 때 막 그 햄버거에 콜라를 꼭 먹어야겠다. 그래서 막 이제 24시간 하는 햄버거 가게를 찾아가서 먹을 때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걸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내가 이를테면 뭐 내가 한 2주 동안 좋은 음식 먹었으니까 아, 나쁜 거 한번 먹어도 괜찮겠지. 이렇게 가서 먹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이런 점포들이 엄청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 소비층들이 주로 제 생각에는 뭐 50대, 60대보다는 뭐 10대, 20대가 많을 것이고 그 10대, 20대 소비자들이 이런 음식을 먹었을 때 생길 수 있는 건강상의 장기적인 위험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심각하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이고 그것도 역시 우리의 먹거리 위기의 한 증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되게 이제 음식이라고 하는 게 참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시간은 없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실용적인 그냥 제안인데 특히 이제 젊은 학생들한테 음식은 세트예요, 세트. 항상. 그래서
알잖아요. 그냥 여러분들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만 먹지 않죠. 뭐 먹죠? 기본적으로 콜라, 프렌치 감자튀 같이 먹잖아요. 그죠? 밥을 먹으면 밥만 먹나요? 밥이 있으면 대개는 국이나 반찬, 김치 뭐 이런 거 먹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야사 시게루라고 하는 고베대 경제학과 교수님이 퇴임하시고 나서 어린이 교육, 그래서 이제 교육청의 자문위원 막 하시면서 실제 학교에 가서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밥 하는 법을 가르쳐라 이거예요. 근데 일본도 그 코끼리 밥솥인가? 뭐 이러고 있어가지고 밥 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사실 우리도 밥 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밥, 전기밥솥에다가 옛날에 비하면 정말 알아서 이제 뭐 취사 누르고 뭐 건강 잡곡 무슨 현미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쾌속 힘밥 이렇게 해서 이제 누르면 밥 해주거든요. 근데 밥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한국도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맞벌이를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는 그럼 아이들이 이제 집에 있죠. 되게 그러면 물론 이제 맞벌이 아주 고소득층 맞벌이도 있지만 이제 숫자로 보면 저소득 맞벌이 부가 많아요. 그럼 이제 되게 나갈 때 아이한테 돈 몇천 원, 5천 원, 몇천 원씩 주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럼 알아서 이제 뭐 해 먹어라, 사 먹어라 그러면 그냥 가서 싸구려 뭐 해가 몸이 나쁜 거 이제 사 먹는 거죠. 근데 밥하는 법을 가르쳐 주면 아이에게 밥을 일단 하면 밥은 그냥 먹을 수 없으니까 냉장고를 뒤져서 뭐 엄마가 해놓고 가다 밑반찬을 먹든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건강 또 평생의 건강 비용 이런 걸 생각하면 어렸을 때부터 밥하는 법을 가르치고 밥을 먹도록 하면 그 건강이 굉장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이런 자료들을 보면 탄산 음료 먹는다는 얘기는 햄버거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다음에 아니면 영화관 가서 이제 팝콘 사 먹는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그래서 초중등생 비만율 같은 게 높아지고 있죠. 우리나라가 비만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요. OECD 국가 중에서는. 진짜 아시네요. 특히 여성의 비만율이 굉장히 낮은 편인데 아이들의 비만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농업 위기 뭐 말할 것도 없죠. 고령화 특히 이제 다른 것보다 뭐 경제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누구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건너뛰고 자료를 나중에 참조하시고요. 제가 제일 사회학자 입장에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고령화예요. 고령화.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보통 사회학에서 혹은 인구학에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죠. 그죠? 65세 이상 비율이 7%. 7%면 고령화 사회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고령화 사회를 돌파해서 지금 아마 11%인가 그럴 텐데 고령 사회로 가고 있어요. 14%가 되면 고령 사회예요. 그다음에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되면 20%예요. 21% 아니에요. 그렇죠. 잘 꼭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7%, 14%, 20%. 네. 초고령 사회가 돼요. 초고령 사회가 일본이 초고령 사회를 진입했죠. 2013년인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초고령 사회가 됐고 우리가 지금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가고 있고 막 그 기록을 계속 단축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2026년이니까 그러니까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지금도 사실 낮에 지하철을 타면 연세 드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11%인가 보다 더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으시지? 막 그런데 오히려 이제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좌석을 바꿔서 이제 넓은 자리, 7석하고 3석, 3자리가 노인 경로 우대석이고 7자리 그 자리가 일반석이잖아요. 근데 그걸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그 정도 노인이 많다고. 우리 어머니도 이제 좀 아프시고 막 그런데 맨날 하시는 말씀이 노인들이 안 죽어가지고 당신을 포함해서 여든 하나신데 좀 뇌졸중이신데요.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제가 주말에 가서 간병을 하면 재활하는 병원에 가면 다 노인들 80대 노인들이 다 와서 악착같이 살려고 막 그냥 운동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당신들끼리 막 그런대요. 오래 살아 옛날 같으면 다 무덤에 가 있어야 되는데 여태 살아가지고 젊은 사람들 등골 빼먹고 있다고 다 노인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빨리 결혼하셔가지고 애 많이 낳고요. 그러니까 고령화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아이를 많이 낳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래야 이제 왜냐하면 고령화라고 하는 건 비율이거든요.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빨리 돌아가시거나, 그죠? 아니면 아이를 많이 낳고 하는데 노인들 빨리 돌아가시라고 그럴 수 없으니까 노인분들은 건강하게 오래 사시고 그 대신에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아이 낳고 그 대신에 노인분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저기 저 지원도 해주고 그죠? 또 돈도 좀 풀고 이래야 돼요 사실. 어쨌거나 그런데 보세요. 화순을 울지는 이런 농촌 사회, 농촌 군들이거든요. 이게 57%예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이게 2010년 자료일 거예요 아마. 2010년 자료인데 지금은 이거보다 더 2~3%는 올라갔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러니까 20%가 초고령 사회예요. 20%가 이건 무슨 초초초초초 그냥 고령 사회예요. 그냥 노인들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일이죠 사실은. 물론 이제 아직까지 농사를 지시겠지만 이분들이 언젠가는 돌아가시고 그러면 과연 농촌에 누가 남겠어요? 누가 농사 짓겠어요? 그게 참 큰 일이죠. 그래서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지속 가능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 계속 있어요. 어느 조직이건 어느 나라건 간에 사람이 있는 게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인구 구조. 나중에 그 자료를 보세요. 다 갖고 계실 줄 알았더니. 야, 누가 우리 식탁을 지배하는가? 아까 답이 뭐였죠? CJ였어, CJ. 그죠? 특정 기업이었고, CJ로 상징되는 거대한 기업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카길이에요, 카길.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카길. 그죠? 몇 년 전에 나온 책 중에 누가 우리 밥상을 지배하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살짝 봤어. 누가 우리 식탁이라고 했는데, 표절 있죠, 표절. 그죠? 누가 우리 밥상을 지배하는가라는 책을 보면 그 원제목은 영어 책인데, 그게 브루스 닌이라고 하는 캐나다의 농민이자 저널리스트이자 뭐 농업학자인 사람이 쓴 책 이름이 뭐였냐면 누가 우리 밥상을 지배하는가는 우리 한국에서 제목을 만든 것이고 원 제목은 그냥 카길이에요. 카길. 그래서 카길이라고 하는 회사가 곡물, 육류 뭐 이런 것들 우리나라 곡물 수입량의 한 40%는 카길을 통해서 와요. 이게 처음에는 국제 무역 곡물 무역상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생산부터 시작해서 뭐 그다음에 육류, 금융, 뭐 슈퍼마켓 이런 거에 다 진출을 막 해서 거대한 기업들 여러분도 들어봤지만 돌델몬트, 몬산토라고 하는 육류 관련 화학 비료나 종자 관련된 기업들 그래서 이게 이제 찾아보기도 어렵겠지만 몇 개의 기업들 뭐 나중에 보면 이런 최종적으로 네슬레, 펩시코 이런 코카콜라 이런 기업들이 일종의 수직적 통합, 수평적 통합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뭐 식품 생산부터 시작해서 유통, 뭐 대형 마트 뭐 이런 것까지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몇 개의 기업, 이건 뭐 먹거리 농업의 사회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이제 이건 따온 것인데 외국 학자가 지은 책이에요. 보면 몇 개의 기업들이 실제로 전 세계의 식품 유통과 생산 과정을 지배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유율 같은 이런 것들은 이 자료를 나중에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시면 아까 카길 얘기가 나왔어요. 카길 같은 잠깐만 보죠. 카길. 사료 카길. 2위, 1위. 카길 3위. 이건 대두 가공 에탄올. 그다음에 최근에는 연료 부분, 바이오퓨얼 이런 쪽 부분도 이제 카길, 그래서 축산업 카길, 몬산토라고 하는 기업이 종자, 곡물, 뭐 그다음에 살충제,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물론 그 GMO 관련해서 이런 몇몇 기업들이 우리가 사실 굉장히 투명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지난번에 한번 조선일보에서도 한번 그거를 크게 일면 특집으로 다뤘던 적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런 초국적 그 농식품 기업들은 가족 경영을 해요.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 상장을 하지 않아요. 주식시장에. 근데 그 규모로는 그 자산 규모 이런 걸로 보면 세계 10대 기업에 드는 카길 같은 경우 세계 10대 기업에 드는데 전혀 그런 걸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예컨대 일반 기업들 같으면 뭐 여러 가지 형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농식품 기업들은 이상하게 이제 주로 이제 대부분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출발한 기업들인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고 있고 별로
또 이제 개별 국가나 국제 기구로부터의 감시나 관리를 받지 않고 독특한 형태로 기업 경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주제가 지속 가능한 농식품 체계를 찾아. 이거 좀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하면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 사회적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농식 먹거리와 관련된 얘기예요. 사회적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소비자고, 그죠? 우리는 대부분 다 소비자죠. 그다음에 저쪽에 농민들이 있잖아요, 그죠? 농민과 소비자가 서로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가 지속 가능한 농식품 체계를 만들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슈퍼 가서 맨날 먹을 거 사면 슈퍼의 종업원들하고 그냥 돈으로 맞춰지는 관계잖아요, 그죠? 신용카드 마일리지나 찍고 뭐 이거 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저쪽에 있는 농민들을 먹거리를 통해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그분들하고 뭔가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 그 농식품 체계는 굉장히 지속 가능하다. 그다음에 지역 단위 가능하면 그 이제 대형 마트가 대표적인 지속 가능하지 않은 어떤 유통 체인인데 대형 마트는 그야말로 그 대형 마트에 오는 먹거리들을 보면 전 세계에서 막 오죠. 전 세계에서 오죠. 그죠? 뭐 칠레에서도 오고 뭐 페루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그런데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공간이. 그렇게 좋은 걸 수 있겠지만 과연 먹거리라고 하는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건강과 관련된 것이 그렇게 전 세계에서 어디서 알 수 없고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고 어떻게 생산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의 건강이나 뭐 공동체를 위해서 좋은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다면 가능하면 좀 가까이에서 생산된 것들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생태적 고려. 우리가 이제 시민이니까 그죠? 무조건 뭐 싼 게 좋은 게 아니라 가능하면 환경에 좋은 것들을 먹자. 환경에 좋은 것들을 생산하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경제적 정의. 가능하면 우리가 공정한 가격을 내고 값을 내고 농민들에게 공정한 몫이 돌아가고 아까 협동조합 예컨대 택시협동조합 같은 경우 보면 그 협동조합 구성원들이 산합금 대신에 자신들의 어떤 자율적 조직에서 윤리적인 어떤 경영을 하고 남는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경제 정의의 실현이 되겠죠. 먹거리를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기존의 농식품 체계라고 하는 게 패스트푸드 중심이고 글로벌 푸드이고 그다음에 시장적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죠? 패스트 글로벌 마켓. 시간을 사상하고 공간도 없애버리고 관계를 없애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 이런 것들을 넘어서기 위한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시겠지만 로컬 푸드라든지 슬로우 푸드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거리를 줄이자. 거리는 물리적 거리와 사회적 거리. 좀 가까이에 또 사람들과의 거리를 줄이는 방식. 저희 좀 유형화를 한 건데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컬 푸드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 로컬 푸드 연구회라고 하는 거를 2005년도에 저희가 이제 결성을 해서 연구자들이 같이 먹거리 관련된 대한 먹거리 관련된 연구를 쭉 해왔어요. 그러면서 꽤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한국 학자들끼리도 그렇고 아니면 한국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특히 이제 생협 한살림이라든지 여성민유의 생협이라든지 아이쿱 이런 데서 뭐 학자들과 현장에 있는 사람들 또 현장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의견이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 주장은 한국은 굉장히 남한이죠, 그죠?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서울 수도권에 몰려 있다. 그런데 예컨대 내가 일단 저쪽 뭐 거창이나 뭐 함양 무슨 뭐 저쪽 그 저기 강진 이런 데 농사를 짓는데 로컬 푸드 지역에서 생산해서 지역에서 먹자 그러면 그 지역에 뭐 별로 팔 데도 없고 대부분 시장이 서울에 있는데 한국에 맞지 않는다 그런 주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주로 로컬 푸드가 많이 얘기되는데 거기는 이제 뭐 4시간 얘기를 하기도 하고 100마일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가까운 거리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한국은 사실은 뭐 고속도로로 오면 뭐 4시간 5시간 전국이 다 로컬 푸드 지역인데
무슨 로컬푸드 얘기를 하느냐 이런 이제 두 가지 비판과 주장이 있었고 그 거리나 시간에 관한 논쟁들이 꽤 있었어요. 이제 이건 제가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이에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몇 킬로가 몇 시간이 로컬푸드냐 아니냐를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저는 뭐냐면 거리가 물리적 거리만 주로 이제 로컬푸드를 얘기하는 사람은 처음엔 물리적 거리만 얘기를 했어요. 몇 킬로 시간으로 몇 시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회적 거리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와 물리적 거리를 두 축으로 놓고 사회적 거리가 긴 것이 있고 사회적 거리가 먼 것이 있고 물리적 거리가 먼 것이 있고 물리적 거리가 짧은 것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에 오는 식자재들은 굉장히 물리적 거리도 칠레에서 페루에서 뭐 하여간 전 세계에서 오겠죠. 물리적 거리가 멀죠.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 농민과 소비자의 거리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마트에서 납품되는 뭐 아이오와에서 생산된 것도 있을 테고 뭐 이런 식이죠. 밀 이런 거. 그래서 대형 마트가 가장 사회적 거리와 물리적 거리가 먼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형 CSA라고 해서 공동체 지원 농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대개는 이제 그 뭐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지역에 보면 그 인근에 왜냐면 이제 비교적 도시와 농촌이 혼재하는 지역이 많아요. 미국 같은 데는. 그래서 사방 무슨 뭐 한 뭐 2, 30km 안에 농민도 있고 소비자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소비자들이 모여서 예를 들면 한 100여 명이 모여서 생산자 하나와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우리 농사를 져달라. 그래서 내가 1년 당신이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냐 1년 동안에 농민으로서 공정한 임금이 얼마가 되겠느냐.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뭐 1년에 1억 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 6천만 원 내가 생활비를 쓰고 4천만 원 농사 짓는 데 필요하다. 그럼 1억 원을 100명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죠? 100명이 1인당 100만 원씩 내면 되겠죠. 그죠? 그럼 1억 원을 만들 수 있죠. 그러면 근데 그 100만 원 언제 내느냐? 가을에 줘요. 가을에. 미리 선납을 하는 100만 원씩 다 모아서 1억 원을 만들어 줘요. 그리고 그다음에 봄부터 농사를 져서 가을까지 매 주마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농민들하고 소비자 같이 이제 협의를 해서 어떤 작물들을 재배해 다오. 근데 어떤 위험이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위험을 같이 나눈다는 거예요. 리스크 테이킹을 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1년에 100만 원을 냈는데 1년 동안 한 5천 원밖에 못 얻어 먹을 수 있어요. 왜냐면 농사를 졌는데 계속 뭐 하여간 뭐 병충해가 내고 홍수가 나고 이래가지고 1년 농사 졌는데 아무것도 못했다. 그럼 5천 원어치 그냥 먹고서 그냥 나는 100만 원 투자했지만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떤 해는 의외로 농사 잘 돼서 100만 원 냈는데 뭐 한 300만 원어치 음식을 갖다 먹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물리적 거리와 사회적 거리를 그래서 실제로 주말이 되면 이 소비자가 그 농장에 가서 농사도 같이 짓고 점심에 바비큐도 같이 해 먹고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본질주의적인 어떤 공동체 지원 농업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거리도 굉장히 짧고 물리적 거리도 굉장히 짧은 아주 이상적인 형태의 로컬 푸드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꾸러미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꾸러미 받아 먹으시는 분 계실 텐데 매달 회비를 내면 회대 회비를 내면 뭐 언니네 텃밭이라든지 뭐 몇몇 그런 꾸러미 사업을 하는 데서 자신들이 생산한 뭐 채소나 뭐 나물류 이런 것들을 매주 이렇게 보내줘요. 이제 어떤 때는 막 계속 아웅마나 막 한 4주 동안 아웅마나 오면 아웅 뭐 국 끓여 먹고 뭐 데쳐 먹고 별거 다 나중에 지겨워서 다음에 안 하겠다는 사람도 있긴 한데 어쨌거나 어느 정도는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농민과 소비자가 아, 이 내 소비자 입장에서 이 생산자를 내가 단순히 돈으로 계약하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뭔가 해간 만들어 가지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하는 사업이 이제 꾸러미고요. 뭐 농민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적 거리는 굉장히 좀 가까운데 원주 농민시장 같은 경우 저희 조사를 했는데 원주 새벽시장이 매일 열려요. 농민들이 매일마다 새벽에 와서 채소류 같은 것들 판매를 하는데 근처에 이제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소비자들이 와서 아침에 사가요. 근데 이제 물리적 거리는 굉장히 가까워요. 원주의 주민들이 있는 농민만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근데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농민시장에서 주말에 토요일 날마다 하기 때문에
와서 뭐 톰 안녕, 뭐 누구 안녕 이러면서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야 이거는 뭐냐, 이거 어떻게 해 먹냐, 그럼 뭐 이렇게 저렇게 해 먹어라, 뭐 이런 것도 가르쳐 주고, 그래서 지역의 요리 방법 이런 것들도 그 농민시장에서 서로 교류가 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보면은 그냥 새벽에 와서 싸고 신선한 걸 빨리 사가지고 가서 하여간 식당 문 열어야 되고, 농민도 새벽같이 나와서 그 팔고 빨리 집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무슨 뭐 얘기하고 뭐 서로 뭐 친구가 되고 이런 일은 없어요. 거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사회적 관계는 좀 멀고요. 물리적 거리는 굉장히 가까운.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유형으로 유형할 수 있고, 어떤 게 로컬 푸드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게 아니라 이걸 벗어나서 사회적 거리를 좀, 물리적 거리를 좀 줄이고 사회적 거리를 줄이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중요하고, 이분법이 아니라 일종의 과정으로 보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이런 형태로 가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걸 지향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예. 예, 결론입니다. 예. 대안을 모색하는데 아까 처음에 결론 말씀드렸죠. 먹거리 시민. 여러분들이 이제 시민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시민이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워요, 사실은. 혼자서는 하기가, 무슨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뭘 해야 돼?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조직. 협동조합. 그래서 씨앗들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협동조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사실 문화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밥 먹기 운동도 있어요, 사실. 슬로우푸드, 뭐 도시락, 채식. 채식, 저는 채식주의자는 아니지만 별로 고기는 좋아하지 않는데, 고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지속가능한 음식이 아니에요,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까 얘기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사료를 먹어요, 그죠? 근데 엄청 곡물을 먹는다는 얘기고, 사람이 먹어야 할 것들을 동물이 먹어요. 왜냐면 그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사람이 그 곡물을 직접 먹는 것과 사람이 곡물을 먹은 소나 닭을 먹는 것 차이 사이에는 에너지 효율성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아 문제의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채식주의자들 아마 이 방에 계실 텐데 저는 채식주의자는 아니지만 채식주의를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존경해. 쉽지 않아요, 사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정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표를 잘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뭐 지역 단위에, 예컨대 우리나라도 보면은 남양주라든지 장성, 그 다음에 몇몇 군데에 보면 이런 좀 지속가능한 농식품 책을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 단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의사 표현을 하고 투표나 다른 방식으로 지자체 장들이나 공무원들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먹거리 시민 얘기는, 사회학적인 얘기는 나중에 자료를 그냥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 요건 하나만 소개를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먹거리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좀, 먹거리 시민이라고 하는 데 대한 논의라든지 규범적인 이야기는 외국에서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아무리 봐도 그 먹거리 시민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없어요, 사실. 경험적 연구를 저희가 먹거리 시민을 구성하는 요소가 인식, 생각하고 행위, 실제 행위, 이런 두 가지 측면을 나누고, 인식도 높고 행동도 굉장히 좀 다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먹거리 시민이라고 규정을 하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일반 소비자고, 뭐 소비자 시민, 시민 소비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국 2013년도에 전국 조사를, 김철규, 이혜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1430명 조사를 했더니 그 가운데 한 8.5%, 122명 정도는 저희가 제시한 일정 기준에 볼 때 먹거리에 대해서 일정한 어떤 의식 이런 걸 가지고 있고, 실제 행동도 예컨대 뭐 원산지를 확인한다든지 가능하면 뭐 지역에 생산된 걸 소비하려고 한다,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한 122명, 8.5% 정도 됐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가 하는 것들을 이제 다른 연구들을 봤더니, 저희가 이제 이 먹거리 시민들만 가지고 이 사람들이 농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봤더니 실제로 농업 3.70, 다른 일반 소비자들에 비해서 먹거리 시민이 농이나 농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다음에 지역성, 지역의 경제나 문화가 중요하다는 데서도 이제 점수가 높고 환경에 대한 관심도 높고 그래서 아 먹거리 시민 그러니까 먹거리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먹거리에 대해서 뭔가 좀 윤리적 소비를 한다든 이런 사람들이 다른 면에서도 뭔가 시민으로 녹색 시민으로서 다른 어떤 환경 문제라든지 지역에 관한 관심도 높구나. 그래서 먹거리 교육을 잘 하면 먹거리 시민이 되면 그분들이 뭔가 좋은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녹색 사회를 만드는데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결론을 저희가 이제 연구를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걸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출발을 제가 이제 씨앗들로 시작을 했죠. 씨앗들. 씨앗들이 사실 고대에서 시작한 거예요. 사실 고대에서. 아까 제가 잠깐 스쳐 지나가듯이 얘기했는데 몇 년 전에 저희가 학교에서 텃밭을 했어요. 학생들하고 같이. 그래서 미디어 학부에 있는 학생이 처음에 이제 저한테 와서 농사를 좀 같이 학교에서 짓고 싶은데 지도 교수를 좀 해달라. 제가 동아리를 하나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제 좋다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어디냐면 농구장 정문에서 들어오자마자 왼쪽에 농구장이 있고요. 농구장 맞은편에 있는 지금 이제 응원단이 쓰고 있는 응원단 연습실이 있고 그 사이에 있는 화단이에요. 화단. 화단을 저희가 이제 거의 그루터기가 있기 때문에 그루터기 텃밭이라고 이름을 짓고 여기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했죠. 그래서 소꿉장난처럼 몇 평 되지도 않아요, 사실. 그죠? 학생들 이제 한 번도 농사를 접어보지 않은 학생들이에요. 사실은 다 한 일곱여덟 명 모여가지고 뭐 사회학 학생도 있었지만 뭐 영문학 하는 학생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같이 잘 안 보이네. 같이 농사 짓는 법 배웠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농사에 관심이 있어서 학생 하나가 귀농운동본부에 가서 농사 짓는 수업을 듣고 배운 걸 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이제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아까는 그루터기 텃밭이고 포크 텃밭이죠. 제법 재밌는 거예요, 농사가. 그래서 이제 학교 측에서는 이제 저희를 그냥 눈 감아 준 거예요. 저희가 이제 불법 경작을 한 거죠, 사실은. 왜냐면, 뭐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가 이 조경에 신경을 엄청 써요. 화단 무슨 나무 이런 거 있죠. 근데 그, 요 화단에다가 아까 이제 그 화단에다가 농사를 짓고 그러니까 관리처에서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관리처에다가 이제, 이거 좀 양해를 부탁을 했더니 총장이 특별히 지적을 하지 않으면 그때까지는 그냥 지으라고 해서 농사를 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이제 아 몇 달 지나면서 김장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학교 측에다가 그때 관리처 부장 선생님한테 좀 땅을 좀 달라. 그랬더니 이제 여기가 어디냐면 화정체육관 뒤쪽에 보면 거기 이렇게 약간 언덕지고 좀 그 위치는 좋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 공터가 있어서 거기가 이제 왜 포크 텃밭이, 포크 텃밭의 그 이름은 뭐냐면 포클레인 텃밭이에요, 포클레인. 저희가 농사를 처음에 지으면서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얘기한 것 가운데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 유기농으로 짓겠다. 그죠? 둘째, 농기계를 안 쓰겠다. 전부 다 손, 뭐,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비교적 그 원칙을 잘 지켰는데 여기가 뭐 얼마 안 되죠, 사실은. 뭐, 그때 한, 20, 30평 됐던가? 아까 거기는 한 10평도 안, 7, 8평 되고, 여기 한 30평 됐던 것 같은데. 근데 막상 가서 한 여름에 이 땅을 이제 뒤집고 몽세니까 땅을 만들려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한 30평이 그 장난이 아니더라고, 사실. 그래서 이제 이 삽으로 농기계를 안 쓰고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뭐 하여간 이게 워낙 오랫동안 농사를 안 지었던 데고 좀 땅이 좋지는 않았어요. 뭐 파시다 보니까 온갖 쓰레기도 나오고 별게 다 나오던데. 그래서 한나절을 이제 땅을 파고 있었더니 거기 이제 마침 뭐 포클레인 하나가 무슨 공사를 하고 있다가 니들 뭐 하냐? 그래서 아 우리가 지금 땅을 고르고 있다 그랬더니 아 비켜 비켜 그러더니 한 뭐 20분 만에 이걸 다 해쳐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때 이제 그 학생들이 약간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우리 원칙이 농기계를 안 쓰는 건데 어떡할까 그러니까 농기계가 아니고 일반 기계고 두 번째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도와준다는 거니까 그 남의 호의를 무시하는 것도 좀 그렇다. 그래가지고 한쪽 그늘에서 좀 쉬면서 이분들이 땅을 만들어줘서 그래서 그해 가을에 이제 여기 열무 뭐 하여간 뭐 배추 뭐 해가지고 무 해가지고 농사를 제법 그럴듯하게 졌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게 미디어학부 학생입니다. 아까 얘기한
그 학생이 이제 제가 배운 걸 이거 우리가 우리끼리 공부할 게 아니라 일반 대중 강좌를 열자. 레알 텃밭 학교라고 하는 학교 안에다가 단돈 만 원만 내면 상징적으로 해서 교내 외에다가 이제 홍보를 해서 일반인들도 와서 저녁 때 와서 오후에 와가지고 농사 짓는 걸 공부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농사 텃밭 학교를 제가 이제 이런 강의, 먹거리에 닥치는 위기, 무엇이 문제, 이거 제가 했던 강의고요. 외부에서 강사들을 불러다가 이거는 실습도 했어요. 진짜. 매일 실습도 하고 매주마다, 매주 목요일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게 1회였는데 계속해서 2회, 3회, 4회 해가지고 2대, 그 다음에 연대, 4회 이건 아마 서울대, 서울대에서 2012년도에, 저희 2010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매 학기마다 이제 레알 텃밭 학교를 해갔죠. 그래서 책도 나왔어요. 이 책이 제법 팔렸습니다. 청춘 액션 플랜이라고 하는 그 참여했던 학생 중에 하나가 이 과정을 이렇게 써가지고 해가지고 제법 그 학생은 그 유명 강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강의도 하고 그리고 제가 사실 2012년도에 연구년을 연구년을 가면서 걱정이 됐어요. 아, 이제 나는 떠나는데 과연 이 조직은 어떻게 됐을까? 근데 1년 동안에 갔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학생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학생들 활동의 문제는 일단 고대생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있고 고대생이 아니면 좀 참여하기가 어렵죠. 그죠? 두 번째는 학생들이 유동적이에요. 뭐 교환학생으로 가기도 하고 졸업을 하기도 하고 대학원에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뭔가 지속 가능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원이 충원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게 저희가 이제 3기까지를 모았는데 1기, 2기는 비교적 뜻이 맞았어요. 근데 3기가 되면서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이 조직에 들어와서 선후배 간에 막 갈등도 막 생기고 막 그래서 제가 안신년 가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까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다 나이가 들었죠, 사실은. 그래서 그 학생 중에 하나는 여기 성북구청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성북구청 안 계신가요? 성북구청에서 도시농업 무슨 그 전문 인력을 채용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학생이 약간 별정직 비슷하게 들어가서 근무를 했어요. 한 1년 반 하다가 사실 너무 박봉이라고 그만뒀다 그래서 지금 SK텔레콤에 들어가서 잘 나가던데 어쨌거나 그 학교 텃밭의 전도사가 돼가지고 한 1년 반 동안 중고등학교에 가서 왜냐면 이 친구도 이제 농사 짓는 법을 배웠고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 나머지들이 바로 아까 얘기한 씨앗들 텃밭이 된 거예요.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해가지고 졸업을 하고 다 각계로 가면서 2013년도에 12월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통과되면서 아 그러면 우리가 아예 도시농업 협동조합을 만들자. 그렇게 되면 학교 어느 학교 학생이냐도 중요하지 않고 그다음에 지금 내가 재학 중이냐 아니냐도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아까 우리가 같이 봤던 이 씨앗들 협동조합 이 매 결성에 도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 씨앗들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실험이었지만 작은 실험이긴 하지만 먹거리 시민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뭔가 예를 들어 함께 경작하고 나눠 먹고 이야기하는 씨앗들 이들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농식품 체계를 만들어간 노력이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각자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먹거리 시민 개인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조직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뭐 그런 과정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결론인데요. 이게 이제 서양에서 굉장히 유명한 뭐 속담이라고 할까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당신이 먹는 것이 바로 당신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 책으로 허남혁 씨라고 하는 분이 책을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책으로 책도 있어요. 그래서 음식 먹는 것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개인의 취향이나 기호 이런 건강뿐이 아니라 사실은 먹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고 사회 관계를 만들고 또 사회를 바꾸는 뭐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 you are what you eat라고 하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we are what we eat라고 이제 표현을 좀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왜냐면 나 혼자 먹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씨앗들처럼 나눠 먹는 거예요 사실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먹는 건 나는 별로 좋다고 생각 안 해요 좀 징그러워 어떨 때 너무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건 징그러운데 같이 더불어 잘 살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 근데 막 저기 저 화려한 무슨 수입 음식을 먹고 이런 것이 아니, 것이냐 아니면 아주 뭐 소박하지만 우리 땅에서 난 된장을 가지고 보글보글 된장찌개를 그래서 나눠 먹을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이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행위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은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사실은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으로서 더불어서 이루어질 때 근데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면 지속 가능한 농식품 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제가 말이 많아서 좀 길어졌네요. 예,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고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